주간 브리핑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사무처장 석도윤입니다. 오늘 이 주간 브리핑은 독일 베를린에서 진행합니다. 지난 7일날 독일 베를린과 영국 런던을 약 일주일에 걸쳐 다녀오는 출장을 출발해서 저는 이곳 베를린에서 지금 마지막 날짜에 와 있습니다. 이번 출장의 목적은 베를린에서는 독일의 오래된 전통 있는 연구 재단이죠. 콜라드 아덴나와 재단에서 한독 통일 포럼을 진행하는 것이 있고요. 그와 더불어서 독일에 계신 우리 북유럽 평통 협의회 분들을 만나고 또 특별히 독일에 살고 있는 파독 광부 간호사분들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. 그리고 영국 런던에서는 영국에 계신 우리 평통위원들, 동포 여러분들에 대해서 통일정책을 강연하고 또 이번에 새로 구성되는 제21기 평통위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영국에 계신 정말 탁월한 우리 한인 인재들을 이렇게 여러분 뵙고 위원으로 모시는 그런 노력을 할 것입니다. 아울러서 영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을 또 만나려고 합니다. 먼저 이곳 베를린에서 어제 6월 9일 날 콜라드 아덴나우 재단에서 독일의 외교부 국장님 한 분과 또 독일의 이 통일 관련 그 연구소 정책 연구소의 책임자급 한 분,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함께 이번에 이 세미나를 위해서 온 전문가 두 분과 해서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진행을 했습니다. 여러분, 이 한반도의 안정과 이 통일을 위해서 요즘 급부상하고 있는 그러한 전략 주제가 바로 인도 태평양 전략입니다. 인도 태평양의 여러 가지 안보 이러한 그 긴장을 완화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도 태평양 국가 간의 협력이 이 주 내용인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독일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. 그런 점에 대해서 아주 유익한 의견 교환을 했고요. 또 아울러서 특별히 1963년부터 이렇게 와 있는 파독 광부 여러분들, 또 그리고 1967년부터 시작된 파독 간호사 여러분들, 이렇게 독일에 남아서 정착하신 분들의 얘기를 듣고 그분들이 지켜본 또 여러 가지 독일 통일의 경험들을 저희들의 평통 자문의 활동에 많이 참고하고자 합니다. 이제 오늘 영국 런던으로 가면 또 런던에서 준비된 일정을 차질 없이 소화를 할 것입니다. 이 출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우리 국내에 있는 우리 평통 사무처에서도 계속하여 평통의 통상적인 활동과 또 평통 21기 위원들을 모집하는 그러한 절차를 잘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다음 주간 브리핑은 귀국을 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